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추구하는 좀 더 성공적인 삶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높아진 상태를 의미할 겁니다. 좋은 자리를 얻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는 성공했다, 그렇게 칭함받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에 대해서 성경 표지를 딱 붙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올가매는 우상이 된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돈, 섹스, 권력이었어요. 그 세 가지가 이 시대에 큰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재력, 섹스는 쾌락을 얘기하겠고요. 권력은 명예로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바로 이런 것, 재력과 쾌락과 명예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었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하는 사회가 현대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오래 가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뭔가 성공하여 어떤 자리를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그때부터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죠. 또 다른 스트레스입니다. 어려운 삶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행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쟁과 또 다른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경쟁 사회 속에서 얻기라는 지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경쟁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 하늘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노력하며 경쟁하며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이고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경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성공은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낮아져서 겸손해지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면 그 순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삶의 그 성품의 열매는 바로 겸손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한 삶의 중요한 표지들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겸손한 자는요, 순종할 줄 압니다. 이 본문은 교회 내에서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먼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 된 자들, 그들에게 순종하라. 베드로 사도는 이미 이 앞서 2장 3장에서 순종의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라. 이 법질서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무리한 법질서지만 지금도 그 제도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죠. 또 사와는 주인에게 순종해라. 아마 직장에서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가정 내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든 천사와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께 순종한다. 영계의 질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질서 중에 창조하시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영적 질서가 있고 그 질서 가운데 움직이길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요즘 시대정신 중에서 조금 오염된 것이 뭐냐면요, 뭔가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것이 좀 트렌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과거에는 경험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른들의 권위를 존중하겠지만 요즘은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알아요. 뭘 존중합니까? 그냥 해야지. 아,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란 말의 동사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 확장되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서로는 모든 성도들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섬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즘 가정사회에서 늘 풍조가 그래요. 권위에 대한 도전과 불순종이 습관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국가의 권위가 훼손됩니다. 국가의 지도자 욕하는 것이 취미처럼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실종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건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문제 하나를 통해서 권위구조 전체에 대항하는 것은 이건 대적의형이에요.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 이런 습관이 든 사람은요 교회 내에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이것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세상 모든 권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하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낮추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든지 서로 존경하고 섬기는 태도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했을까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는 겸손과 이 순종의 최고의 모델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발 닦아주시던 그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던 그 장면을 아마 분명히 머리에 떠올렸을 거예요. 모두가 하루 종일 일하고 사역해서 피곤할 때에 누가 날 섬겨주지 않나 생각하면서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그 자리, 씻을 물을 떠줄 하인이 없어서 그냥 모두 누군가 섬기겠지 바라보면서 눈치 보고 있던 그때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종이 하는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종이나 노예가 일을 할 때에 앞치마를 두르고 일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허리 동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날 섬기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겨줄까를 늘 찾는 겁니다. 즐겨 종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쉽게 되질 않습니다. 훈련되고 성숙한 사람은 저절로 종이 될 줄 압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CC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단지 훈련이라는 것이 참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3까지 많은 훈련이 있는데 그때 그래서 여름 되면 항상 며칠씩 캠프하고 전도여행 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캠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1학년 때 뭐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죠. 캠프할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좋은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모래밭에 텐트 치고 뭐 수천 명이 캠프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텐트를 치고 밥을 나르고 뭐 청소를 하고 하는 굉장히 좀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나 봤더니 복학생 3, 4학년 선배들이 다 하더라고요. 아니 나이도 많고 고참이고 대접받을 만한 위치고 가장 나이 든 선배들인데 그 선배들이 어려운 일을 다 해요. 근데 할 때도 힘들다는 표정도 하지 않고 웃으면서 즐겁게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선배들 참 특이한 사람들이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학생 활동할 때 그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요 고3 때쯤 되면 어려운 일 있으면 저 애들 시켜봐 그랬거든요. 한두의 선배라고 1학년 2학년 시키지 왜 고3이 막 이러면서 괜히 어깨에 힘주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요, 훈련받는 단계에서 선배가 될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는 일을 봤어요. 저한테는 적잖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나이 들고 군대 갔다 오고 저도 제대해서 복학돼가지고요, 괜히 야상 입고 다니고 그랬던 당시인데, 저도 이제 수련회 또 이제 그때 선배로 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옛날에 선배들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밤날르고 텐트 치고 뭐 이거 어려운 일은 저하고 제 선배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갓 들어온 1학년 후배들이 저를 보는 표정이 제가 몇 년 전 표정하고 똑같더라고요. 바보 같은 선배 다 봤네, 그런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잘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선배들이 섬기는 모습 보고 배워가지고 저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고, 제가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날 이렇게 바라보는 너희들 몇 년 후에 보자, 너희도 똑같을 거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될수록 낮아지는 곳, 직분을 가질수록 더 섬기는 곳, 권위가 주어질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접하는 곳. 여러분,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이고 주 앞에 겸손의 옷을 입게 됩니다.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순종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들이 주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렇게 서로 순종하며 겸손의 자세를 몸에 익히며 사는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손 어떤 손입니까? 능하신 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린 있구나. 하나님은 그 손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아주 후반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그 손을 두 가지로 사용하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데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 사용하세요. 여기 대적한다는 말은요,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를 적에 대항해서 배치시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앞에 군사를 배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일으킨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방금요.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여 파멸하는 쪽으로 움직이십니다. 대표적 장면이 출애굽기 3장 20절 보면은요, 교만한 바로 앞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교만한 바로에게 징계의 불을 내리십니다.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셔도 하나님의 뜻은 눈에 있지 않고 자기의 생각 고집대로만 행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 그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르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 자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은요, 구원을 위해서도 움직이십니다. 신명기 9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내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애굽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쪽으로 나갔지만 그 동일한 손이 하나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하는 쪽으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만약 내가 교만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통과할 겁니다. 그 손은 나를 겸손케 하여서 결국은 나에게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겸손한 상태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더 복된 결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 아래 거하는 사람은요, 항상 내가 앞장서고 내가 나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 이때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를 가르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인내하며 주님 아래에 사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묵상하죠. 그는 무명의 시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명의 음악가였습니다. 광야에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아마 주로 들었던 사람이 아니죠. 주로 들었던 존재가 양떼들이었을 겁니다. 양떼들이 늘 찬송도 그 잘했을 거예요. 다른 목자가 지나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 함께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냥 무명으로 찬송하며 지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모르는 것 같았지만 소문이 나가지고요, 왕궁에까지 알려져서 왕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노래 부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무명의 목동이었어요. 광에서 양을 지키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의 기술 하나하나를 다 습득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기술은 돌팔매 기술이에요. 광야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히 물맷돌을 맞춰야 됩니다. 그곳에서 그 연습을 했습니다. 그 연습이 능숙해져갖고요, 곰과 사자와도 싸워서 이긴 경험이 생겼어요. 아마 집에 가서 내가 곰과 이겼다, 사자와 싸웠다 그 얘기하면 거짓말 안 해, 뻥치지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그랬어요. 그때 싸웠던 경험이 하나하나 쌓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들과 평생 지낼 것 같았지만 그때 익힌 기술로서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억울하게 쫓겨다녔어요. 인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백성이 그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다녔어요. 아마 죄 없이 쫓겨다닌 그 경험을 한 사람이면 화병나고 정서적, 육체적으로 무너질 뻔한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 아래 구할 때 스스로 원수 갚을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광야에서 평생을 같이 한 신복들을 얻었고 결국은 왕위에 오르는 결과를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야기하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다. 우리가 겸손을 지속하면 존귀하게 되고 교만을 지속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여서 필히 나를 높이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겸손한 자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중요한 진리죠. 어떤 사람 이야기합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해서 내 생각, 내 지혜, 내 재주로 해결될 줄 아니까 염려를 붙든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 어떻습니까? 해결 못할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해봤자 불면증, 신경쇠약, 우울증만 와요. 요즘 현대인의 질병의 한 60% 이상은 스트레스성으로 우리 질병이 다가온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를 내 고민의 창고에 쌓아놓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하면서 많은 간증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좀 들으세요. 어쩌다가를 들으세요. 참 중요한 간증이 많이 나옵니다. 한결같은 게 뭡니까? 내 모든 걱정 주 앞에 맡겼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런 간증이 참 많아요. 그 성경의 원리이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민이 쌓여서 병들 틈이 없도록 온전히 주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맡긴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캐스트로 번역되어 있어요. 캐스트는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던져버리는 겁니다. 얼마나요? 다요. 분량은요, 큰 거나 작은 거나 모두 주님 앞에 던져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던져놓는 사람이었어요. 고이 보셔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던지듯이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성경의 하나님 사람들 보십시오. 초대교회 순교의 피바람이 시작될 때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그냥 잡힌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을 위기예요.
바로 전에 야고보 사도가 잡혀서 죽임당했어요. 최초의 사도 중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잡혀서 그 다음, 왜냐하면 헤롯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또 잡았어요. 또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차례구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내가 죽으면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근심하며 한탄했습니까? 상소하면서 난 억울하오 그러면서 막 그 상소문을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그의 사세가 나와 있죠. 같이 읽고 1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러니까 내일이면 죽어요. 베드로 주변에는요 두 군인이 지킵니다. 두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파수꾼도 문 밖에 있습니다. 아,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틈에 누워 자는데, 바깥에는 교회에서 베드로 위해서 깨우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베드로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자세는 누워 자는데, 나중에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와서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서 그냥 깨워 일으켰어요. 깊은 탄잠을 잤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내일 죽는다면 오늘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겼기에 평안한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 내일이면 그리던 예수님 보겠구나, 먼저 간 야고보를 만나겠구나, 성도들은 안타깝지만 남은 사도들과 주님의 은혜에 맡겼으니 알아서 해주시겠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 한나가 있습니다. 자식 없다고 억울함을 꽤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호소합니다. 그 억울함에 받쳐갖고요 술 취한 사람이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를 보고서 안타까워서 위로 한마디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듭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그 마음에 햇살이 비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는 일 같은 것이 이렇게 저렇게 쌓여갖고요 마치 권투선수들이 잽을 맷대 맞다가 지쳐갖고 작은 것만 툭 쳐도 쓰러지듯이 쓰러지는 사람 많아요. 현대사회에 지금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요 사단막이 역사하기도 하고요 환경이 그래요. 그러나 그런 근심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면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 근심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는다고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얘기했어요. 염려는 교만한 자나 하는 것이다.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염려 붙들고 쓰러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평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원하던 것 하나님 되고 합당하면 때가 되면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 더 좋은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은 고치시고 바꿀 것은 바꿔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너희를 돌보신다 직역하면 염려는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기도로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부터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해결하고자 끙끙대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는 태도죠. 잠언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읽고 잠언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척도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머리 감을 때 빠졌던 머리카락 몇 개인가도 주님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주께 맡기고 나는 은혜 가운데 살겠다, 이게 진짜 겸손한 자입니다. 우린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어디 아파요 그럼 뭐 합니까? 병원 가기보다 먼저 열심히 노력을 해요.
유튜브도 보고요. 증상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요. 그래가지고요. 내 증상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를 얻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 앞에 두고 브리핑을 합니다. 내 증상은 이거 이거 이건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질병 가능성 1, 2, 3, 4 이 중에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의사가 뭔 표정을 지을까요? 네, 매우 한심 충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이 의사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리저리 온갖 전문가의 말을 듣고 다 종합해도요 그 자리에서 경험 10년, 20년 쌓은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나의 증상은 이건데 제발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주세요. 맡길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늘 낮아질 때 처방하시면 난 순종할게요 이야기할 때에 그의 삶에 겸손이 흘러올 겁니다. 여러분이 비가 오면 그걸 보게 돼요. 참 보면 참 물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물은 진짜 겸손하다 그 생각을 해요. 물의 특성이 뭡니까? 언제나 낮은 곳으로 가요. 웅덩이 고여 있으면은요 스며들어서라도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해요. 특성이 그래요. 낮은 곳에 가야지, 낮은 곳에 가야지. 우리의 삶도 물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곳에 가서 고여 있으면은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도울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져서 쉬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은혜를 넉넉히 채워서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주위를 흘려보내는 겸손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